만나보시도록 할게요. 오늘 시연한 제품입니다. 제가 시연한 제품이고요. 삼성전자 오디세이 MT800GOW-XT71 제품이에요. GTX 1050이면 게이밍 노트북으로 제일 적합한, 어떻게 보면 메인스트림 딱 적당한 사양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보시면 지금 제가 오늘 이걸로 플레이를 했어요. 이 제품으로 플레이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NVM 익스프레스 슬롯을 제공해요. 네, M.2 슬롯을 제공을 하고 이제 추가 장착이 가능해서 이제 스피드를 조금 더 업하고 싶으시다, 스피드에 나 좀 욕심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조금 올리고 싶으시다는 욕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선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스피드가 정말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되게 신기하다고 느낀 게 여기 보면은 여기 펑션 키가 있잖아요. 여기 이 펑션 키를 가지고 프레임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이거 되게 이거 게임하시는 분들은 되게 프레임 되게 민감하시잖아요. 뭐 몇 프레임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것들 있으신데 이제 프레임 체크를 할 수가 있고 녹화가 가능한 한 기능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LED 백리 키보드라서 여기 이렇게 마킹이 되어 있잖아요. 이게 진짜로 되게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특히 FPS 하시는 분들은 이게 그 배틀그라운드도 이걸로 움직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자리 잘 찾으실 수 있다라는 거. 이 제품은 두 개의 쿨러 그리고 하단에 대형 통풍구로 발열을 잡는데요. 이 대형 통풍구가 헥사플로우 통풍구라 그래서 육각형이에요. 근데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육각형이 더 많은 공기가 통하게 되어서 되게 효율이 높게 이제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아까 전에 뒷판을 보셨을 때 그 이 뒷판이 있었잖아요. 그게 이제 사용자 편의에 맞춰서 스토리지를 확장할 수 있게 조금 편하게 이제 뜯고 열고 할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막 노트북 같은 거, 램 같은 거 하고 막 SSD 달고 이러실 때 막 이거 막 이렇게 하시고 되게 어렵잖아요. 근데 이건 스토리지 확장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뭐, 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또 그 M.2 SSD도 달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내가 내 옵션에 따라서 조금 더 이제 옵션을 확실하게 높일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.